안녕하십니까. TM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주 빅6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기준으로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시황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부양책 진행 소식에 3대 지수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가 1.35% 크게 상승했고요. S&P 500도 1.14% 상승했습니다. 나스닥도 0.9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2.38%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9개가 상승했고 2개가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3.6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이 2.01% 상승했고 산업재가 1.9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2개 섹터는 하락했는데요. 유틸리티가 1.15% 하락하면서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필수 소비재가 0.0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늘은 비트코인 급등으로 인해서 관련주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우려도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가 9.26%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산염 비료 업체인 모자익, 항공운송 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 항공방산 업체인 보잉,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정보 저장 관리 업체인 아이언 마운틴, 크루즈 여행 업체인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EOG 리소시스, 동종 업체인 CMRX 에너지, 그리고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헨리버튼이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데이터 조사 분석 업체인 베리스크 애널리틱스가 9.62%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주택개선용품 소매유통 업체인 로우스, IT 서비스 및 컨설팅 업체인 레이도스 홀딩스,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인 이베이,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피너클 웨스트 캐피탈, 데이터 센터 전문 리츠인 에퀴닉스,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퍼블릭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엑셀 에너지, 가정용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소매유통 업체인 홈디포, 그리고 가축 및 농장비 소매업체인 트랙터 서플라이가 오늘 S&P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애플은 오늘 0.41% 하락했는데요. 미 법무부가 동사의 빠른 앱 로그인 기능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부 앱에 이러한 기능의 추가를 요구함으로써 이용자의 이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이와는 또 별도로 웨드부시가 애플 TV 플러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의 스튜디오를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오펜하이머는 동사 주가의 장기 상승을 낙관하면서 주가 하락 시 매수 기회라고 하면서 또 110달러 선을 지지선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0.55% 상승했습니다.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9개 연방기관과 100여 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러시아 해커들의 소행으로 보이는 해킹 사건이 일전에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솔라윈즈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러한 해킹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마존은 1.09% 하락했습니다. 오늘 온라인,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와 비대면 업체들의 주가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알파벳은 오늘 1.15% 상승했고요. 페이스북은 0.58% 하락했습니다. 호주 의회가 뉴스미디어 협상법 개정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또 한 번 변동폭이 큰 하루를 기록했는데요. 6.18% 상승 마감했습니다.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 발표 후에 동사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과 동조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매입이 추가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가 어저께 주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동사의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들 빅6의 마감 후 동향을 또 확인해 보면 애플은 0.04% 상승 중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22% 하락 중입니다. 아마존.com은 0.08% 추가 하락 중이고 알파벳과 페이스북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0.34%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는 오늘 9.26%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NCLH이고요.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확산세가 감소되는 가운데 도이치뱅크, JP모건 등이 긍정적인 투자 의견과 함께 또 FDA가 존슨앤존슨 백신에 대해서 25일 목요일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행, 항공, 호텔, 레저 업종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내일 장 시작 전에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는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오늘 이에 따라서 동종업체인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는 7.34% 상승했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8.6%,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5.32%, 부킹홀딩스가 3.57%,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1.34%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는 장마감 후에는 0.54% 하락 중에 있습니다.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데이터 조사 분석업체인 메리스크 애널리틱스는 오늘 9.62% 하락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네 글자 VRSK이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고 EPS는 12.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전망치를 하회했고요. 배당을 7% 증액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 회계연도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아서 시장의 우려감이 커진 상황에서 주가는 10%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전망치를 상이한 전망치와 함께 향후 성장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전해진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전망치를 상이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성 약화 우려가 제기된 스퀘어 역시 오늘 7.5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리스크 애널리틱스는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항공방산업체인 보잉이 8.12%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BA이고요.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강력한 항공 수요가 향후 20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때문인데요. 더불어서 지난주 덴버 지역 상공에서 발생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의 항공기 사고에 대한 빠른 대응이 역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보잉은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와 함께 협력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호멧 에어로스페이스가 3.65% 상승했고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 홀딩스도 2.61%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보잉은 장마감 후에도 0.18% 추가 상승 중입니다. 반면에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인 우버 테크놀로지스는 오늘 3.73%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UBER이고요. 경쟁업체인 중국의 디디 추싱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는 블룸버그의 보도 영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영국 법원이 동사 차량 운전기사들을 독립계약자가 아닌 근로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역시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종업체인 리프트는 2.44%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버 테크놀로지스는 장마감 후에는 0.26% 상승 반전했고요. 다섯 번째, 임상시험 수탁기관입니다. PRA Health Sciences가 오늘 18.73%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PRAH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장 시작 전 예상치를 상회하는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두 번째로는 동종업체인 아이콘 퍼블릭이 120억 달러 규모의 현금과 주식을 통해서 동사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인수합병을 제안한 아이콘 퍼블릭은 오늘 7.77% 하락했고요. 동종업체인 IQVIA 홀딩스는 1.85% 상승했고 시네오스 헬스도 5.06%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PRA 헬스사이언시스는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러셀 2000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IWM이고요. 미국의 러셀 2000 지수에 속한 2002개의 중소형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00년 5월 블랙락에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678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수소연료 전지 솔루션 업체인 플러그파워로 0.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WM은 장마감 후에도 0.42%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업종에 대한 ETF 중에서 오늘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앰플리파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데이터 쉐어링 ETF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LOK이고요. 5.44%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53개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18년 1월 앰플리파이가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2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로 6.0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36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오늘 18.31%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머더티 생산업체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가 있습니다. 스파이더 S&P 메탈스 앤 마이닝 ETF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ME이고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23개 금속 및 채광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6년 6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14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광산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으로 전체 5.9%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XME도 역시 장마감 후에 0.35%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